학령 인구 감소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대학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글로컬 대학 30 사업과 함께 지역 대학 안팎의 생존 전략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헬로 이슈 토크에선 부산 지역 대학의 수장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각 대학들의 혁신적인 자구책과 미래 전략, 또 지역 사회와 좀 상생 가능한 역할 등을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으로 특집 기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부산대와 한국해양대에 이어 오늘은 동명대학교 전호환 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수시 모집이 마무리가 됐고 정시 모집 한창 준비하고 계실 텐데 사실 입시철에는 총장님들도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수시가 모집은 끝났지만 발표를 아직 안 했죠. 네. 진행 중이고 수시 발표가 나면 정시가 진행 중일 텐데 요즘 학령 인구 급감 네. 때문에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100% 학생 모집 어렵잖아요. 네, 뭐 국립대학이야 그렇죠. 괜찮을 거고 네. 사립대학은 상당히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총장들이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네. 공보는 물론이고 일선 고등학교 현장 진로 담당 교사들 만나서 네. 그분들의 또 의견도 듣고 또 우리 학교의 장점이라든지 취업, 진로 이런 거 뭐 한다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총장님 말씀으로만 들으면 사실 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이 잘 된다. 하지만 좀 사립대는 모집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총장님 같은 경우는 부산대 총장도 좀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뭐 총장 자리가 힘듭니다. 뭐 CEO라는 게 이제 네. 총장도 CEO 최고 경영자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학령 인구가 급감되기 때문에 부산대학마저도 우수학생이 지금 네. 오지 않고 또 다니다가도 지금 수도권으로 또 네. 전과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자퇴를 한다든지 그래서 대학의 질이 자꾸 떨어지니 국립대학도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으시겠네요.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학은 또 학생 모집에 있어서는 그래도 걱정을 네. 안 해도 되는데 사립대학 와보니 뭐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면은 이 대학의 재정은 사립대학은 학생의 등록금에 의해서 경상 네. 비용이 처리되니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뭐 사립대학이 부산대에 비해서 큰 대학은 아니지만은 네.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에 있어서는 좀 어떤가요? 좀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하기에는 좀 그렇죠. 사립대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부산대학은 워낙 큰 대학이고 네. 총장이 직접 대학이라든지 단과대학이라든지 입학이라든지 홍보 관여 안 합니다. 근데 사립대학은 그야말로 학생 모집부터 모든 그걸 관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립대학은 이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죠. 국가로부터 재정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학 총장 임기가 4년이거든요. 제가 설계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는 결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현 국립대학 총장은 전임 총장이 네. 한 거를 마무리하는 수준이고 그다음 사립대학은 총장이 네. 마음만 먹으면 결정을 내려서 서두르면은 재정을 투입해서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뭐 혁신 아이디어가 좋고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는 단점이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못할 경우에는 책임도 지어야 되고요. 네네. 네. 동명대학교로 자리를 옮기신 이후에 대학이 굉장히 많이 좀 변화했다. 주변에서도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뭐 저희들이 네. 제가 가서 이제 4년 국립대학 경험이 상당히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명대학 가자마자 교육체계를 바꿨고요. 우리는 부산대학하고 경쟁을 할 수 없잖아요. 네.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육이 강한 대학, 취업이 강한 대학 그래서 3학기제로 바꾼다든지 네. 그다음에 두잉 대학을 만들어서 무학년, 무학점, 무티칭 네. 그래서 학년 구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라든지 글읽기는 4년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학교에 꼭 반드시 교수가 티칭을 해야만이 배우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라든지 등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책 읽기는 학교 안 와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많이 바꾸고 또 경상국립대학 대학 동물병원을 저희들이 우리가 우리 학교 땅을
경상공립대 기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해서 지금 곧 지금 이제 건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대학이라는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고 제 유일의 네. 반려동물 관련 단과대학을 만들어서 그 반려동물대학 안에 있는 세계학관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면서 뭐 동문대학이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네.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요? 네. 네. 두잉 교육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처음에 두잉 하니까 잘 안 들어왔거든요. 좀 어떤 목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만드셨을 때. 그런데 네. 동명대학이 원래 강석진, 동명목재 설립자께서 실용인재, 실전 학문을 강요했거든요. 네. 그 실용이라는 말은 현장에 필요한 인재. 요즘 교육이 여러 가지 앉아 교육학자들이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PBL, Problem Based Learning. 네. 이게 바로 두잉입니다. 그래서 티칭 없이 문제를 학생한테 주면서 서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면서 교수들은 코칭 역할을 하면서 네. 그걸 저는 두잉으로 바꾼 거죠. 사실 말하는 거 실천 없이 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나요? 네. 그게 바로 두잉 교육이고 그야말로 저희들은 이제 3학기제로 지금 다 바꾸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수업 현장 인턴, 수업 현장 인턴 수업 이런 식으로 거기 캐나다의 워터루 대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실무 인재, 두잉 인재. 그래서 두잉 인재는 가르치는 것보다도 정규 이런 과목보다도 네. 본인 스스로 하는 또 자기 설계 과목도 있고요. 네. 현장 인턴을 중시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저는 두잉 교육이다 이렇게 제가 하고 지금 네. 많이 확산돼서 전국적으로 두잉 교육 모르는 네. 모든 언론인들이 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 네.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네, 네. 지금은 뭐 두잉 많이 하니까 네. 좀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 자체가 뭐 총장님이 몸소 뭐 실천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뭐 이번에 승마 대회도 네. 나가셔서 좀 입상도 하셨고 단순히 좀 취미를 넘어서 네. 네. 어떤 계획이 있으셨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교육은 책에서 배워서 아는 그 방법일 수도 있고 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비행기도 만들어 타고 제가 조선해양공학과 나왔기 때문에 배도 네. 요트도 만들어서 전국대회 나오고 했거든요. 네, 만드셨어요. 만들어 직접. 네. 지금도 만든 비행기를 제가 엔진 없는 비행기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저는 네. 지덕체보다는 원래 교육은 체덕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AI 시대의 지식은 우리가 스마트 안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이어폰을 끼면 동시통역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식의 습득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AI,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을 하고 체득지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학교부터 해온 어떤 스포츠 활동을 대학에, 동문대학에 심었죠. 네. 그래서 태권도학과 만들고 축구학과 만들어서 지금 네. 축구부로가 전국대회 지금 우승, 준우승, 우승 두 분하고 네, 준우승 한 분하고 동메달 전국체전 이번에 따고 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교육, 두인 교육의 하나의 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승마학과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마 네. 도심에서 말을 탄다?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힘드실 텐데. 보통 산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경영이라는 용어가 그리스 용어로 말을 타고 여기서 저리로 끌고 가는 그걸 경영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네. 그게 마네게리아라는 그리스 용어인데요. 그게 매니지먼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이 뭡니까? 내가 소통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목적을 다루는 게 경영 아니겠습니까? 네. 말을 타고 간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소통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승마를 전부 선택으로 과목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마를 하면은 소통, 네. 공감, 배려, 그다음 자신감, 리더십. 이게 바로 상교육, 두인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승마학과도 만들었습니다. 아마 승마학과는 우리나라에서 네. 명문학과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네. 확신보다는 제가 그게 교육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명문
명품 학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뭐 채덕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이런 그런 철학, 그런 경영 어떤 철학 덕분인지 사실 뭐 앞서서 잠시 말씀해 주셨던 동명대 축구팀이 어떻게 보면 뭐 돌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게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 그 좋은 그게 뭐 우리가 최근에 팔레스타인하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붙어서 네. 비겼잖아요. 홈 경기에서. 그래서 감독이 상당히 비판을 받았는데 몸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작전이 안 맞고 선수들 간의 호흡이 안 맞을 경우에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이 네. 하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가 장난한 지 작년 12월 20일 장난했거든요. 69일 만에 제60회 전국대 우승했잖아요. 가을에 나가서 준우승하고 네. 리그에서 우승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국체전 부산 대표로 나와가지고 네. 동메달 땄잖아요. 지금까지 36경기 했는데 승률이 77%입니다. 네. 이거는 대단하네요. 교육의 힘, 네. 그다음에 그 감독의 리더십, 네. 전략, 전술, 소통, 협업 이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스타 플레이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창단해가지고 연대, 고대, 서울에 있는 우수한 대학 다 좋은 선수 데리고 갈 텐데 네. 그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11명이 똘똘 뭉쳐서 감독의 전략 전술에 따라서 그게 저는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단기간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저도 몰랐고요. 그래서 두잉 교육, 채덕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까 태권도, 그다음에 축구, 네. 그다음에 성마 이런 학과를 만들면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대학보다도 사실 혁신, 그런 변화를 가까이 하고 또 많이 이루신 것 같은데 실제 어떤 모집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좀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예, 학생 모집은 1,000명 이상. 이게 네. 부산에 산지대 대학이 지금 10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대형 대학에서 5대 1 넘는 데는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네. 뭐 동아대학, 경성대학. 그 다음에 동명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명대학이 그렇게 경쟁률이 타 대학에 비해서 중간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탑3에 들어갈 정도이니 네. 그래서 아까 반려동물 단과대학에 있는 반려동물 관련 학과라든지 그 다음 스포츠 관련이라든지 응급, 작업치료, 응급구조학과 이런 것들 학과, 새로운 학과, 그 다음에 네. 웹툰 이런 학과들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좀 아쉬운 소식도 있었어요. 글로컬 대학 이야기를 좀 빼놓고 할 순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고배를 마시긴 했는데 좀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겠죠. 근데 이게 워낙 경쟁이 세다 보니 네, 그래서 그랬죠. 이제 올해는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고 상당히 핵심 내용도 많이 담았는데 네.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숫자 선발한 대학 수는 한계가 있고 네.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더 준비를 잘해서 네. 재도전해서 반드시 글로컬 대학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쉽게 글로컬 뭐 상공 대학에는 선정이 되지 못했지만 네. 좀 내년을 저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좀 동명대학교 브랜드 평판도 굉장히 상승 중이거든요. 뭐 앞서서 좀 여러 성과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소개하지 못한 그런 성과가 네.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대학 평가가 네. 이제 우리가 더라든지 Q에서는 논문을 가지고 평가를 대부분 네. 합니다. 그 논문을 낸 데는 대학이 아니고 대학원이 되겠죠.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네. 예일 대학, 스탠퍼드 대학, 대학원이 좋다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논문을 많이 내는 대학들의 출신, 학부 출신자들이 기업에서 적응을 잘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학을 평가하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이 뭔가. 네. 이게 이제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포 이노베이션 URI라고 약자로 거기에 당당히 첫 진입을 했는데 네. 저희 대학이 34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진입 첫 네, 저희들이 냈거든요. 34등을 했고 네. 우리나라에 한 5개 대학이 100위 안에 들어갔는데 네. 우리보다 앞선 대학이 인천대학이 있고요. 나머지 유명 대학들은 전부 우리보다 뒤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 한 분야에서 리더십 분야이고 핵심 분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전체적으로 질이
뭐 우리 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부산대학보다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변화하고 있는 대학이다. 그다음에 이 시대에 맞는 인재의 교육 내용을 커리큘럼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먼 미래는 이 변화의 성과가 나타나서 더 좋은 명문대학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 평가에서 한 2000개 대학이 응모를 했다고요? 34위를 했다는 건 장난한 거죠. 그래서 네네. 이게 제가 가서 한 지금 한 4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3년 한 반 됐는데 네. 그 성과가 이제 나오니 저도 보람이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우리 부산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고 또 젊은이들이 지금 자꾸 그렇죠. 부산 역 외로 네. 유출하고 있지 네. 않나요? 그래서 우리 동문대 출신들이 부산에 좋은 인력을 배출해서 꼭 붙들어 매도록 네. 얘기를 할게요. 그렇군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나고 이 잘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좀 일자리를 찾고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단순히 뭐 학문의 요람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과의 상생, 협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여기고 있거든요. 이런 대학의 어떤 역할의 확장성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이제 글로컬 대학의 목적이었죠. 네. 글로컬 하는 뭐냐면 지역의 현안 문제, 이제 지자체와 그다음에 지역의 기업과 서로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해서 네.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라는 거거든요. 부산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 전부 다 여객으로 가면 부산에 그렇죠. 인재는 기업은 네. 누가 인재를 고용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이 지금 부산 대학하고 교육 대학, 그다음에 동아대, 동수대학 됐기 때문에 내년에 더 많은 부산에 있는 대학이 진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있는 지역 인재를 지역 대학이 만들어내는 대학이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 대학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대학이 연구, 그래서 연구를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올리면서 노벨상도 타고 원전 기술 개발하는 것도 맞지만은 하지만은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에서 기술을 개발하면서 기술을 개발한 기술을 응용하면서 네. 문제를 해결한 실용 인재도 필요하다고요. 예,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 지자체와 함께 손잡고 대학이 이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동문대학은 뭐 서울대학과 부산대학과 경쟁을 하지 않고요. 네. 연구자보다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어떤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실용 인재, 두잉 인재를 길러내는 게 제 교육 철학이고 동명대학의 비즈니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이끌어 오셨지만 남은 네. 임기 동안 좀 어떤 일을 하실까도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4년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 이제 반려동물대학, 경상국립대학, 동물대학이 지금 이제 건설에 착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업 타운도 곧 착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기숙사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인 기숙사 전부 다 바꾸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이 올해 제가 하고 내년 초까지 다 뭐 완공은 못 하겠지만은 네. 이제 착공을 해서 더 좋은 어떤 학생들이 와서 편안하게 자기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동명대학이 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제 마지막 보람 이게 해야 될 네. 일이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축구 전용 구장도 얼마 전에 오픈을 했잖아요. 뭐 우리 학교가 조그만 구장이 두 개 있었는데 그걸 네. 크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격 구장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의 축구 구장이 국제 규격의 구장이 있는 대학이 몇 개 없어요. 그러면 국제 규격에 뛰어야만이 그 친구들이 현장에 가서도 직접 바로 네. 적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도 저희들이 많이 네.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거고요. 네. 네. 앞으로 동명대학교의 어떤 변화, 혁신, 좀 계속되는 이런 변화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동명대학교 시무식 무대에는 전홍환 총장이 직접 쓴 마부정제라는 휘호가 걸려 주목받았습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휘호의 의미처럼 동명대의 꾸준한 도전 그리고 혁신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